부담을 갖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동선을 짤 것인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완벽에 가까운 음식을 하기보다 제 앞에 주어진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대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는 거니까 이제 일단은 어색했고 내일 시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잘 요리했으면 좋겠어요. 영민아, 이번에는 떨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짓자. 파이팅! 창준아, 넌 앞으로 잘했고 잘할 거고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떨지 말자, 파이팅! 우승하자, 파이팅! 저는 먼저 광어를 준비했고요. 제주함의 감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주도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는 감귤술을 같이 이용해서 찜 요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카르고는 뭐 사람들은 다들 달팽이 요리로 알겠지만 그거를 뿔소라로 재해석을 해서 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메인 식재료를 딱 보고 비트를 봤는데 뭔가 다들 많이 선택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걸 갖고 새로운 요리를 하면 더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 자신만의 개성이 또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딱 제 이름만 되면은 모두가 아는 그런 셰프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능숙한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떨지 말고 즐기면서 요리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자. 화이팅!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갈수록 창의성이 뛰어난 대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와서 또 젊은 친구들의 열정 같은 걸 저도 덩달아 느껴가면서 좋은 기운 얻어가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닥이 어떤 미래를 보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발전돼 가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지금 실력이 늘어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좋아졌다.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다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네, 한 친구가 생선을 얇게 풀을 떠서 생선 살을 만두피 대신 사용한 요리가 있었는데 아이디어나 뭐 가능성을 봤을 때는 좀 다듬으면 굉장히 훌륭한 우리나라 요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름난 셰프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세계의 미래가 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전화할 때는 뭐 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하면 좀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먹던 떡볶이 먹는 것 같이 금액 부담 없이 그냥 제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길에 더 한 발짝 나간 것 같습니다. 저만의 요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상을 받음으로써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았나 제가 원하는 셰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요식 한번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